잘 지내셨습니까, 여러분들? 오랜만이죠? 와, 머리 많이 자라긴 했다. 원래 이렇게 독단적으로 라이브를 하면 안 돼요, 원래 매뉴얼상.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도 요즘 잘안 하고 소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회사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라이브를 켜버렸습니다. 잘 지내셨죠, 다들? 응?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당신은 고기 대사냐? 요즘 고기 많이 먹으러 다니지냐? 요즘 뭐 하는 게 없어서 제가 뭐라도 하면 좀 뭐라도 공유하거나 소통을 했을 텐데 진짜 요즘 진짜 완전 혼자 계속 지내고 있어가지고. 집에서 막한 6일 동안 안 나갔을 때도 있고 진짜 완전 집에서 박혀 살아요, 저.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머리 많이 길렀죠? 이제 앞머리가 한 여기까지 오네. 턱 까지. 간간이 TV로 그냥 유튜브 열어가지고 저희 영상을 몇 개도 막 보거든요. 근데 되게 아득한, 까마득한 먼 과거 같아요. 그렇게 얼마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내일 회사에서 연락 오겠지?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? 아, 뭐, 어떡해, 이제, 좀, 그래도 되잖아. 짬도 있고. 아니야? 아닌가? 저요? 저 요즘 약간, 뭐라 해야 되지? 졸릴 때 자요. 자는 시간을. 자는 시간이 안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거 뭐라고 긴장되냐? 원래는 안 그랬는데. 와, 이거 뭐야? 정국이구나. 오, 신기하다. 앨범 준비했냐고요? 아니요, 저 앨범 준비 안 됐는데. 여러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겠지? 저도 제 미래에 제 앨범이 기대가 되는데 모르겠어요. 좀 요즘은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
이제 멤버들은 이제 개인 활동으로 이렇게 좀 뭔가 연장인 느낌인데 저는 아예 진짜 올 스톱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습관이 된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편하고 좀 저한텐 되게 좋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. 그래서 약간 진짜 저번에 그런 얘기 한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돌덩이로 태어나고 싶다고. 약간 지금 그 돌덩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, 지금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는 갈수 있게 그냥 뭐좀 먹고. 재방영 콘서트 재밌 재방송 어? 뭐야? 재방영 콘서트 재방송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잠라고요. 내일 그리기 대회가 있다고. 잘 그리나 보다, 그림. 아, 당신 이제 누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. 아, 맞아.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. 밤? 일로 와봐. 가만히. 일로 밤이가 왔습니다. 드디어. 항상 훈련소에서 지내다가 데리고 왔습니다. 밤. 앉아. 옳지. 엎드려. 그럼 안 보이지. 밤 다시 앉아. 아니 치대지 말고. 밤 일로 와봐. 밤. 너 일로 와. 여기 와. 일로 와봐. 여기 와봐. 아니 인사해 드려야지. 자, 밤. 안녕하세요. 해봐. 일어나. 앉아. 앉아. 서. 그렇지. 밤이 여기. 저기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 해봐. 어? 개가 되고 싶다니요. 진영요? 진영 잘 지내는 것 같던데. 단톡방에 가끔 메시지 올려줘요. 밤 피곤해? 아? 피곤하세요? 어이 트름했어. 어이 사료 냄새. 꽃은 맛있네. 이너왜 이렇게 순하니? 어? 아무튼 밤이 자랑 좀 하고. 밤이 이렇게. 그렇지. 밤이 진짜 와똥 겁나 커요. 밤이 진짜 어마무시해. 맞나 아이가? 맨날 니 똥꼬 닦아주고.
내일 밤이 건강검진하러 갈 거야. 그래서 새벽부터 금식해야 되는데 원래 밥 주는 시간 일정해서 상관없을 건지. 넌 뭐야, 카메라 피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왜 이렇게 차분해? 응? 너도 긴장하고 있니? 밤? 밤? 혓바닥 잡아버려. 왜? 앉아. 그렇지. 손. 그렇지. 반대손. 그렇지. 밤 앉아. 앉아봐. 앉아. 밤 앉아. 아 기다려. 기다려 밤. 밤 아니 야 기다려. 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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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훈련소에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빠졌어? 어? 훈련소장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. 응? 자 밤 하우스 하우스 가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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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그렇지. 하우스. 엎드려. 기다려. 옳지. 그리고 저는 지금 맥주를 한잔 하고 있어요. 제가 맥주에 좀 진심이어가지고. 냉동실에 저 컵 저거 유리잔 사가지고 얼려놨어요. 냉동실에 냉동실 싹 다 비우고. 아무튼 이렇게 간간이 회사 몰래 아니 또 그 회사에 허락받고 막 이 라이브 하려면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그 회사랑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게 보안상 안전상 훨씬 더 거쳐야 되지만 정작 내가 아미들의 생각이 나서 보고 싶을 때 갑자기 보고 싶어지면 못하니까 그럼 어떡해. 흥 빨라. 아 왜 이래. 어 나는 취중 라이브가 너무 좋아. 왜 술만 먹으면 약간 생각이 날까? 아 진짜? 다들 라이브 그냥 했어. 노래 한 곡 고? 오케이 노래 고. 노래 고? 기? 가봐. 아 근데 요즘 아는 노래가 없는데. 아, 아 보자.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 마이크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. 밤아 아빠 가수야 알지? 엄마 아빠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가수야 알겠어? 옳지. 왜 나와 왜 나와 들어가 하우스
기다리세요.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? 기억이 안 나는데. 어씨. 뭐지? 아, 기억이 안 나. 아, 씨. 약간 조금 기센 아미가 있는데, 약간 아. 갑자기 차분해졌어. 문을 계속 열었더니 추워. 몰라요. 졸린지 안 졸린지도 모르겠어요. 야무. 무슨 노래 부를까? 딱히 생각이 안 난다. 이대로 그냥 잠들고 싶다. 아니요, 지루한 건 아니에요. 라이브인데 뭐가 지루해? 그냥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?
본격 말 없는 방송. 아니 뭐 하나를 못 읽겠어. 오늘 윤기 메리미가 안 보이네. 윤기 메리미 나왔다. 맞아. 바이브 노래방 나와 있나? 하, 있네. 아우 지민. 야 근데 둘 다 너무 멋있더라 진짜. 야 와, 근데 태양 선배님 진짜 멋있어. 선배 나는 안 돼. 근데 지민이 형 나 처음에 가사 안 보고 그 곡 들었을 때 뭐지? 약간 반지라고 들었어요. 반지. Six and Spongy. 감지. 암지. 그리고 뭐지? 뭐지 가사 그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그 처음엔 가사 없이 그냥 뮤비만 보니까. 근데 태양 선배님 가사 중에 그 띰송 있잖아요. 띰송. 근데 갑자기 태영이 형이 태양 선배님 딤섬 좋아하냐고. 그래가지고 약간 의심의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막 대화했었는데 아 갑자기 딤섬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. 아 그게 너무 웃겼어.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? 오랜만이죠? 와 머리 많이 자라긴 했다. 원래 이렇게 독단적으로 라이브를 하면 안 돼요. 원래 매뉴얼상.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도 요즘 잘 안 하고 소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회사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라이브를 켜버렸습니다. 잘 지내셨죠, 다들?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당신은 고기 대사녀. 요즘 고기 고기 많이 먹고 먹으러 다니지냐.
요즘 뭐 하는 게 없어서 제가 뭐라도 하면 좀 뭐라도 공유하거나 소통을 했을 텐데 진짜 요즘 진짜 완전 혼자 계속 지내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막 한 6일 동안 안 나갔을 때도 있고 진짜 완전 집에서 박혀 살아요 저.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머리 많이 길렀죠. 이제 한 머리가 한 여기까지 오네. 턱 턱까지. 아. 간간히 TV로 그냥 유튜브 열어가지고 저희 영상을 몇 개도 막 보거든요. 근데 되게 아득한 까마득한 먼 과거 같아요. 그렇게 얼마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내일 회사에서 연락 오겠지?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? 아, 뭐 어떡해 이제 이제 좀 그래도 되잖아. 짬도 있고 아니야? 아닌가? 저요? 저 요즘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졸릴 때 자요. 자는 시간을 자는 시간이 안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와 근데 이거 뭐라고 긴장되냐? 원래는 안 그랬는데 와 이거 뭐야 정국이구나. 오 신기하다. 앨범 준비했냐고요? 아니요 저 앨범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기대 많이 하고 있겠지? 저도 제 미래에 제 앨범이 기대가 되는데 모르겠어요. 좀 요즘은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멤버들은 이제 개인 활동으로 이게 좀 뭔가 연장인 느낌인데 저는 아예 진짜 올 스톱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편하고 좀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. 그래서 약간 진짜 저번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돌덩이로 태어나고 싶다고. 약간 지금 그 돌덩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는 갈 수 있게 그냥 뭐 좀 먹고 재방영 콘서트 재방송 어? 뭐야 재방송 콘서트 재방송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잠라고요. 내일 그리기 대회가 있다고. 잘 그리나 보다 그림. 아, 당신 이제 누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.
아 맞아.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. 밤 일로 와봐. 아무리 일로 와봐. 밤이가 왔습니다. 드디어 항상 훈련소에서 지내다가 데리고 왔습니다. 밤. 앉아. 옳지. 엎드려. 그럼 안 보이지. 밤 다시 앉아. 아니 치대지 말고. 밤 일로 와봐. 밤 너 일로 와. 여기 와. 일로 와봐. 여기 와봐. 인사, 아니 인사해 드려야지. 자 밤 안녕하세요 해봐. 일어나. 앉아. 앉아. 서. 그렇지. 밤이 여기 저기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 해봐. 어? 개가 되고 싶다니요. 진영요? 진영 잘 지내는 것 같던데. 단톡방에 가끔 메시지 올려줘요. 진영. 야. 밤 피곤해? 아? 피곤하세요? 어이 트름했어. 어이 살을 냄새. 맛있네. 맛있네. 이 너 왜 이렇게 순하니? 어? 아무튼 밤이 자랑 좀 하고. 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렇지. 밤이 진짜 진짜 와 똥 겁나 커요. 밤이 진짜 어마무시해. 맞나 아이가? 맨날 네 똥꼬 닦아주고. 내일 밤이 건강검진하러 갈 거예요. 그래서 새벽부터 금식해야 되는데 원래 밥 주는 시간 일정해서 상관없을 건지. 그럼 뭐야 카메라 피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왜 이렇게 차분해? 응? 너도 긴장하고 있니? 밤? 밤? 혓바닥 잡아버려. 앉아. 그렇지. 손. 그렇지. 반대손. 그렇지. 밤 앉아. 앉아봐. 앉아. 밤 앉아. 아 기다려. 기다려 밤. 밤 아니 야 기다려. 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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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훈련소에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빠졌어. 어? 훈련 소장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.
자, 밤 하우스. 하우스. 가. 하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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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그렇지. 하우스. 엎드려. 기다려. 옳지. 그리고 저는 지금 맥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맥주에 좀 진심이어가지고 냉동실에서 컵 저거 유리잔 사가지고 얼려놨어요. 냉동실에. 냉동실 싹 다 비우고. 아무튼 이렇게 간간이 회사 몰래. 아니 또 그 회사에 허락받고 막 이 라이브 하려면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그 회사랑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게 보안상 안전상 훨씬 더 거쳐야 되지만 정작 내가 아미들이 생각이 나서 보고 싶을 때 갑자기 보고 싶어지면 못하니까 그럼 어떡해. 빨라. 아 왜 이래. 어 나는 치중 라이브가 너무 좋아. 왜 술만 먹으면 약간 생각이 날까? 아 진짜? 다들 라이브 그냥 했어. 노래 한 곡 고? 오케이. 노래 고. 노래 고? 기? 가봐. 아 근데 요즘 아는 노래가 없는데. 아, 아 보자.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 마이크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. 밤아. 아빠 가수야. 알지? 엄마 아빠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가수야. 알겠어? 옳지. 왜 나와? 왜 나와? 들어가. 하우스 하우스 기다려. 기다리세요.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? 기억이 안 나는데. 어 씨. 뭐지? 아 기억이 안 나. 아 씨.
약간 조금 기센 아미가 있는데 약간 갑자기 차분해졌어. 문을 계속 열었더니 추워. 몰라요. 졸린지 안 졸린지도 모르겠어요. 리아무. 무슨 노래 부를까? 딱히 생각이 안 난다. 이대로 그냥 잠들고 싶다. 아니요, 지루한 건 아니에요. 라이브인데 뭐가 지루해. 그냥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? 본격 말 없는 방송. 아니 뭐 하나를 못 읽겠어. 오늘 윤기 메리미가 안 보이네. 윤기 메리미 나왔다. 맞아. 바이브 노래방.
나와 있나? 하, 있네. 아우, 지민. 야, 근데 둘 다 너무 멋있더라, 진짜. 야, 와, 근데 태양 선배님 진짜. 멋있어. 있으면 나는 안 돼. 섹스 스파이저. 근데 지민이 형, 나 처음에 가사 안 보고 그 곡 들었을 때 뭐지? 약간 반지라고 들었어요, 반지. 식센 스파이지 감지 암지 그리고 뭐지? 뭐지 가사 그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그 처음엔 가사 없이 그냥 뮤비만 보니까 근데 태양 선배님 가사 중에 그 띰송 있잖아요 띰송 근데 갑자기 태영이 형이 태양 선배님 딤섬 좋아하냐고 그래가지고 약간 의심의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막 대화했었는데 아 갑자기 딤섬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아 그게 너무 웃겼어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, 여러분들? 오랜만이죠? 와, 머리 많이 자라긴 했다. 원래 이렇게 독단적으로 라이브를 하면 안 돼요, 원래. 매뉴얼상.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도 요즘 잘 안 하고 소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회사한테 허락 안 맞고 그냥 라이브를 켜버렸습니다. 잘 지내셨죠, 다들?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당신은 고기 대사냐? 요즘 고기 많이 먹고 먹으러 다니시냐? 요즘 뭐 하는 게 없어서 제가 뭐라도 하면 좀 뭐라도 공유하거나 소통을 했을 텐데 진짜 요즘 진짜 완전 혼자 계속 지내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막 한 6일 동안 안 나갔을 때도 있고 진짜 완전 집에서 박혀 살아요 저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머리 많이 길렀죠 이제 앞머리가 한 여기까지 오네 턱 까지 아 간간이 TV로 그냥 유튜브 열어가지고 저희 영상을 몇 개도 막 보거든요. 근데 되게 아득한 까마득한 먼 과거 같아요. 그렇게 얼마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가 그리움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
이제 내일 회사에서 연락 오겠지?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? 아, 뭐 어떡해, 이제. 이제 좀 그래야 되잖아. 짬도 있고. 아니야? 아닌가? 저요? 저 요즘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졸릴 때 자요. 자는 시간이 안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? 원래는 안 그랬는데. 와, 이거 뭐야? 정국이구나. 오, 신기하다. 앨범 준비했냐고? 아니요, 저 앨범 준비 안 됐는데. 여러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기대 많이 하고 있겠지? 저도 제 미래에 제 앨범이 기대가 되는데, 모르겠어요. 좀 요즘은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멤버들은 이제 개인 활동으로 이렇게 좀 뭔가 연장인 느낌인데, 저는 아예 진짜 올 스톱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습관이 된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편하고 좀 저한텐 되게 좋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. 그래서 약간 진짜 저번에 그런 얘기 한거 같은데, 다시 태어나면 돌덩이로 태어나고 싶다고. 약간 지금 그 돌덩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, 지금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는 갈수 있게 그냥 뭐좀 먹고. 재방영 콘서트 재방송 어? 뭐야? 재방영 콘서트 재방송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잠라고요. 내일 그리기 대회가 있다고. 잘 그리나 보다, 그림. 아, 당신 이제 누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. 아, 맞아.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. 밤? 이리 와봐. 가만히. 이리 와봐. 밤이가 왔습니다. 드디어. 항상 훈련소에서 지내다가 데리고 왔습니다. 밤. 앉아. 옳지. 엎드려. 그럼 안 보이지? 밤 다시 앉아. 아니, 치대지 말고. 밤 일로 와봐. 밤. 너 일로 와. 여기 와. 일로 와봐. 여기 와봐. 아니, 인사해 드려야지. 자, 밤. 안녕하세요. 해봐. 일어나. 앉아. 앉아. 서. 그렇지. 밤이. 여기. 여기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 해봐. 어? 개가 되고 싶다니요. 진영요? 진영 잘 지내는 것 같던데. 단톡방에 가끔 메시지 올려줘요, 진영. 밤 피곤해? 아? 피곤하세요?
오늘 트름했어. 어우 사료 냄새. 맛있네. 맛있네. 이. 너 왜 이렇게 순하니? 어? 아무튼 밤이 자랑 좀 하고. 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렇지. 밤이 진짜 진짜 와 똥 겁나 커요. 밤이 진짜 어마무시해. 맞나 아이가 맨날 네 똥꼬 닦아주고. 네? 내일 밤이 건강검진하러 갈 거예요. 그래서 새벽부터 금식해야 되는데 원래 밥 주는 시간 일정해서 상관없을 건지. 그럼 뭐야 카메라 피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왜 이렇게 차분해? 응? 너도 긴장하고 있니? 밤? 밤? 혓바닥 잡아버려. 왜? 앉아. 그렇지. 손. 그렇지. 반대손. 그렇지. 밤 앉아. 앉아봐. 앉아. 밤 앉아. 아 기다려. 기다려 밤. 밤 아니 야 기다려. 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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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훈련소에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빠졌어. 어? 훈련 소장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. 응? 자, 밤 하우스. 하우스. 가. 하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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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그렇지. 하우스. 엎드려. 기다려. 옳지. 그리고 저는 지금 맥주를 한잔 하고 있어요. 제가 맥주에 좀 진심이어가지고. 냉동실에 저 컵 저거 유리잔 사가지고 얼려놨어요. 냉동실에. 냉동실 싹 다 비우고. 아무튼 이렇게 간간이 회사 몰래. 아 또 그 회사에 허락받고 막 이 라이브 하려면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그 회사랑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게 보안상 안전상 훨씬 더 거쳐야 되지만 정작 내가 아미들의 생각이 나서 보고 싶을 때 갑자기 보고 싶어지면 못하니까 그럼 어떡해.
괜히 항 빨라. 아 왜 이래? 어 나는 취중 라이브가 너무 좋아. 왜 술만 먹으면 약간 생각이 날까? 아 진짜? 다들 라이브 그냥 했어. 노래 한 곡 고? 오케이 노래 고. 노래 고? 기? 가봐. 아 근데 요즘 아는 노래가 없는데. 아, 아 보자.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 마이크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. 밤아 아빠 가수야 알지? 엄마 아빠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가수야 알겠어? 옳지. 왜 나와? 왜 나와? 들어가. 하우스 하우스 기다려 기다리세요. 아, 뭐라고 해야 돼? 아, 그래도 자, 어.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? 기억이 안 나는데. 어 씨. 뭐지? 아 기억이 안 나. 아 씨. 오늘 약간 조금 기센 아미가 있는데 약간 갑자기 차분해졌어. 아, 문을 계속 열었더니 추워. 몰라요. 졸린지 안 졸린지도 모르겠어요. 디아무 무슨 노래 부를까? 딱히 생각이 안 난다. 이대로 그냥 잠들고 싶다.
아니요, 지루한 건 아니에요. 라이브인데 뭐가 지루해? 그냥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? 뚜뚜뚜뚜뚜 본격 말 없는 방송. 아니 뭐 하나를 못 읽겠어. 오늘 윤기 메리미가 안 보이네. 윤기메림이 나왔다. 맞아. 바이브 노래방 나와 있나? 크, 있네. 아우 지민. 야 근데 둘 다 너무 멋있더라 진짜. 야 와, 근데 태양 선배님 진짜 멋있어. 있으면 나는 안 돼. Success 빠져. 근데 지민이 형 나 처음에 가사 안 보고 그 곡 들었을 때 뭐지? 약간 반지라고 들었어요. 반지. Six and 반지. 감지. 암지. 그리고 뭐지? 뭐지 가사 그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그 처음엔 가사 없이 그냥 뮤비만 보니까. 근데 태양 선배님 가사 중에 그 띰송 있잖아요. 띰송. 근데 갑자기 태영 형이 태양 선배님 딤섬 좋아하냐고. 그래가지고 약간 의심의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막 대화했었는데 갑자기 딤섬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. 아 그게 너무 웃겼어.